그렇지. 야빈이들 안녕. 자, 오늘부터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뭐냐? 우리 홍브라운드 대표, 김종호 대표님, 야구선수 만들기. 네. 실전에서 가능한 투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설픕니다. 잡는 것도 불안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리를 벌려놓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몸이 풀었으면 이제는 약간의 골반편은 허리 회전을 해야 돼요. 더 그렇죠. 옆까지 완전하게 풀어놓고 그대로 그대로 뻑뻑해. 이 뻑뻑하다고. 이게 이뻑해가지고 표정 봐봐. 어?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공을 던지냐. 이게 무슨 토스야. 가장 큰 문제는 오일이 상체 위로만 공을 던지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보시면은 하체 유연성, 가장 중요한 투수들의 유연성이 가장 부족하고 스피드, 몸의 스피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몸을 꼬아놨다가 던지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대로 뒷발 붙여놓으세요. 뒷발을 붙여놔야 돼. 뛰면 안 돼. 자, 던졌을 때 왜 중심을 뒤에다 놔두라 하냐면, 내가 중심 이동을 완전하게 딱 잡아놨을 때는 이 자세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공을 던지면서 내가 위로 끄고 이렇게 떠버려, 몸은 떠버려서 넘어가니까 뒷다리를 못 남겨두는 거야.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힘들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잘못된 건 거죠? 잘못된 거죠? 골반이 늘어나질 않아. 여기 늘은 거야, 이렇게. 자, 그렇게 다시. 자, 앞으로 가서. 자, 가세. 앞으로 쭉! 더. 자, 뒤로, 뒤로. 3분! 쭉 올려놓고. 자, 가세요. 던져! 발 띄워주면 안 돼! 자, 갔다가. 그렇지. 나 진짜 잘하는 거 알죠? 구독, 좋아요, 하세요. 안 하신 분들 있잖아. 그거 보면서 안 했잖아. 솔직히 안 했잖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김종호 대표님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잘 봐주시고 또 실력 성장하는 모습. 우리 김종호 대표님 던지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다고 하는데 다음부터 더 힘들 거예요.